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여러분 아마 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어린 남매와 살면서 떡을 해서 몇 곡의 산을 넘어서 장터에 가서 떡을 팔고 저녁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산곡에 몇 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흔한 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런 이 호랑이의 요구에 이 엄마가 떡을 주다가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혀먹죠. 이 성이 차지하는 호랑이가 그걸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변장을 하고, 엄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어린 남매가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인 척하고 어린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린 남매들이 하늘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오죠. 그래서 어린 남매들이 그 동화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살게 됩니다. 이걸 본 호랑이가 자기도 동화줄을 달라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그 동화줄이 내려온 걸 잡고 올라갔는데 하필 그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어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고 만다, 그런 이야기죠. 이 아주 평범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 전래 동화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결국 동화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부유한지, 뭘 가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일 때 어떤 동화줄을 붙들었느냐,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동화줄을 잡고 있느냐. 오늘 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은 어떤 동화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뭐 전염병 사스라든지 뭐 여러 전염병을 만난 적도 있었고 IMF 같은 여러 가지 금융의 위기, 경제적 위기도 겪었지만 많은 분들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힘든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이 절망 앞에 여러분은 어떤 동아줄을 붙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동아줄이 구원받을 동아줄을 잡으십니까? 아니면 그럴싸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이 계속 이번 한 주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 18장 17절 27절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군대에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전혀 먹을 수 없는, 이젠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심지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성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수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냥 진리만 붙들게 되고 진짜 소리만 듣게 되는데, 유독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려우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그럴싸한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소위 가짜뉴스 또는 이런저런 흉흉한 소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수 없는 대책과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결국 우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이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으로 등극하고 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냥 그 아수르의 속국이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수르에게 계속 이렇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나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 히스기야는 사실 좀 믿는 데가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저 아수르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리고 소위 독립을 외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돼서 13년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분노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결과가 오느냐, 18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고 내 믿음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주시고 당장 응답해 주시고 저 악인을 금방 벌해주실 것 같고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연단, 훈련을 주시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아수르가 막상 침공을 하니까 아수르는 너무 강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수르의 포위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포위라고 하는 전략은 참 단순하지만요 정말 무서운 전략입니다. 당시 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성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것은 성 밖에다가 모든 농사를 져요.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기만 하는 거고 성 바깥에다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은 성 밖에다가 모든 걸 둬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성이 포위를 당하면 사람들이 성 안과 밖을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려 죽게 되는 전략. 그래서 이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전법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주변을 포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굶어 죽이는 전쟁, 이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시대 전쟁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버텨보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져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무슨 가게가 무슨 장사가 되거나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혔던 히스기야 왕시대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꼭 어려움은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저마다 예민하니까 다투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점점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신하들은 신하들끼리 백성들은 백성들끼리 3, 4, 5 모여서 저마다 자기 살 길을 궁리하고 자기들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니면 다른 제3의 나라에 가서 동맹을 맺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빨리 죽어서 정권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아수르에게 가서 항복하자.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도 지금 이 난국을 이길까 말까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기 급급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성 밖에서 진짜 달콤하고
아니 달콤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죠. 성 바깥에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해오는 가장 큰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요. 18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얘기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성 밖에서 포위하고 기다리는 아수르의 군인들이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확성기 같은 걸 통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 그 하나님 너무 기대하거나 믿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이 바깥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는 풍족한 것이 있다. 그 성문을 열고 너희들 나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세운 왕 그거 다 의미 없으니까 그거 버리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너희들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고 세상 즐거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서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 심리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는 무너지고 먹을 것은 없고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탈출구가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럴싸한 보기 좋은 동화줄 하나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유다 백성들은 이 그럴싸한 세상의 동화줄을 잡았을까요? 자,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럴싸한 세상의 동화줄 말고 어떤 동화줄을 잡느냐? 자, 보세요. 19장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진짜 동화줄은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내려주는 세상의 동화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갔다고 했는데 뭘 기도했을까? 자, 우선 제일 먼저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가장 처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육신의 우리 삶에 이런저런 질병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뒤숭숭하고 살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든 이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는다고 됐냐?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세상이 주는, 아수르가 주는 이 동화줄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세상의 동화줄을 잡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기도하는가 보세요. 19장 16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눈을 뜨고 우리를 봐주세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못 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항복하자 이런저런 세상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히스기야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높임 받기 위해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도 아마 이 금요 기도회를 많은 분들이 비록 미디어지만 또는 가정에서 각각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회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속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불황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염려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 절망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살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을 다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다시 잡아야 되느냐? 이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목적이 회복돼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수렁에서 하나님 손에 건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질병에서 고쳐주시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건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지금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 3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동아줄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그 무시무시한 그 어떤 왕도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집트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가 붙들 동아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밤도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더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그럴싸한 멋진 동아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줄이 내 눈에는 정말 탐스럽고 내 눈에는 그럴싸하고 남들이 다 그 줄을 잡은 것을 부러워할지라도 그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은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이에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밤 우리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고백하세요. 귀로 듣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되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로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이 경제권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환난과 염려와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건짐을 통하여 나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건짐받음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높이던 죄, 내가 건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면 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온통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했던 기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는 내가 건짐받는 것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을 썩게 한 내면의 코로나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코로나가 바이러스라면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바이러스는 또 하나의 코로나는 나를 높이는 기도. 우린 다 그걸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나를 높이는 기도, 내가 건진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 저녁 히스기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응답과 축복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찬송 같이 안장합니다. 우리 좀 힘내라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라는 찬송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부르고, 지금 이 시간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비하듯이 온라인 예물 드리시고, 주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잘 낯설어서 못해서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놨는데 이거 몇 주 되니까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전달만 해주고 가신 그런 교우들도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게 정 안 되면 그냥 어디 봉투에다가 지금 헌금을 넣어서 이건 금요 심야 기도의 헌금 이렇게 써놓으시고 교회에다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박수치면서 힘있게 우리 찬송 부르고 예물 봉헌하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난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난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아멘. 주여,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아멘.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 날 구원,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입안 우리 다 붙드십시다. 세상 그럴싸한 동아줄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런 소리 많이 들리지만 그 줄은 결국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들었다고 해서 그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썩은 줄 붙들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줄을 잡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건진받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높이 높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